안녕하세요. 바이엘 마케팅 직원입니다. 저는 지금 충주에 위치한 한 사과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과수원에 제초제를 뿌리실 예정인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4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고 제초제 치시기에는 싹 좋은 지금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포장해서 실제 농가의 제초제 살포 사례를 통해 쉽고 효과적인 과원 잡초 방법과 그리고 일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사과 포장을 보니까 겨울에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월동풀이라든가 또 지금 잡초 발화 상태가 상당히 빠른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만 제대로 잡아도 1년 농사가 훨씬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과원주를 만나보고 오늘 처리할 제초제 종류와 그리고 처리 계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초제 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과수원 상태가 뭐 다른 과수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앙우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올 겨울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다른 과수원에 보니까 풀 생육 상태가 상당히 크던데 월동 잡초도 많고 근데 여기는 기존에 알리온을 계속 사용하셨던 포장이어서 그런지 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지금 어차피 나와 있는 풀들이 군데군데 보이기 때문에 죽이는 제초제하고 알리온하고 지금 희석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보시는 건가요? 한 마리? 예. 20리터에 100ml 기준 해가지고, 예. 이 알리온하고 이렇게. 알리온은 이제 그냥 설명대로 5mm? 20리터에 5mm. 아, 네. 그렇게 해서 살포하실 거고. 지금 나무 수령이 한 몇 년 정도 돼? 10년에서 한 13년. 13년 정도. 네. 네.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제초제를 몇 번 정도 사용하셨었지? 알리온 사용하기 전에는? 알리온 사용하기 전에는 5번을 1년에 했죠. 5번 정도 살포를 네. 하셨고, 그러면 지금 알리온 사용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알리온 처음에 시범으로 했을 때, 그럼 이제 회사 얘기 들어봐서는 그래도 한번 내봤어야 하고 만나 해서 2015년도에 제일 처음에 한 1500평을 내가 이쪽 우르다가 알리온을 쳤고 그래, 그러고 보니까로 괜찮더라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에서부터는 전밭을 4500평을 다 알리온을 쳤죠. 그 1년에 몇 번 정도 뿌리시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2번을 어쨌든 뭐 기존에 한 5번 뿌리시던 거를 지금 2번으로 줄여서 횟수를 많이 줄이신 거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일손을 많이 던 그런 효과도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알리온 한 5년째 사용하고 계신데 나무나 뭐 이런 부분에 특별히 뭐 어떤 해를 받으신 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걸 내가 해가 있는 것 같으면 아예 안 썼는데 저희도 뭐 제초제기 때문에 전용 제초제 통을 사용을 권장을 드리는데 혹시나 일부 그런 여건이 아주 안 맞아서 SS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한 네다섯 번 우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시고 또 가능하면 퐁퐁이나 해서 이제 깨끗하게 처리를 하십사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시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여기가 전체 과수원이 몇 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예, 복숭아 밭하고 다 따지면 전체 4,500평입니다. 4,500평? 네. 그리고 여기 포장이 4,500평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4,500평에 지금 알리온을 사용하게 되면 몇 병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4,500평에 나무 수간화분만 처리를 해서 네. 알리온 100ml 두 병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시는 그런 턱이 되네요. 왜냐면은, 네. 이거를 뿌릴 때 전밭을 다 뿌리는 게 아니고, 수간 있는 데서 한 1m에서 1m 한 50 정도? 그러니까 평균 1m, 양쪽으로 1m씩을 이렇게 약을 뿌려 나가니까,
나머지 핵골에는 다 기계로다가 나중에 제초 작업을 하니까 나무 밑에만 뿌리는 거죠. 예.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일단은 희석을 하시고 네. 네, 한번 직접 살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희석하겠습니다. 저기 한꺼번에 희석을 하시고 아. 이제 한 말씩 퍼서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아. 이건 제초제 전용으로만 사용하시는 물통이시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제초제를 살포하고 계십니다. 제초제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하셔서 살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수원은 5년째 알리온을 사용하시고 있는 포장입니다. 다른 과수원에 비해 지금 현재 풀 상태가 상당히 깨끗한 그런 포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 사과 포장에 나와서 알리온의 사용법과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알리온이라고 자신있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